안녕하세요, 남기라지입니다. 오늘 우리 회원님 전동 운반차 만들었는 거 이제 주행하시는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어떤 와꾸로 만드셨는지 이렇게 해서 농사 지는데 산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우리 회원님 아주 잘 만드셨죠. 후진도 하시고 자기 이제 한몸 발같이 이렇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. 저렇게 해서 경기 타이어 달아가지고 동네에서 파레트가 많네요. 파레트 이렇게 뭐 농사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올리셔가지고 신나게 타시네요. 손재주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손재주가 좋더라고요. 사장님도 손재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딱 느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배터리도 이렇게 딱 정갈하게 딱 네 개 한 마주보게 딱딱 넣으셨네요. 파레트가 상당히 많으시네. 나르실게요. 창고도 이쁘게 딱 잘 지어 놓으셨고 계집도 멋지네요. 아이고 여러 해가 딴 걸 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 전동 운반차 만들어서 이렇게 타시는 거 원래 이게 경기였으면 엔진이었으면 달달달달달달 그러겠죠. 시끄럽게 이제 아주 공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있는데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오래 살 것 같아.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하시고 하시는 거야. 조작하시고 또 뒤에 보시고 이렇게 뒤로도 브레이크 잡아가시면서 내려오시는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는 거. 자 봐봐요. 요런 거 요런 느낌이죠.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 회원님이 요런 거 집어갈 건 집어가야지 그지. 이렇게 우리 회원님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더라고. 공중에 한 발이 뜬다. 이렇게 이렇게 얘 밖에 봐봐요. 얘는 멈춰 있지. 이게 왜냐면 여기는 이제 지면에 다. 근데 얘는 이제 지면에 안 닿기 때문에 공중에 뜨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힘 받으면 얘쪽만 이제 힘 받아서 돌고 얘는 이제 멈춰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보세요. 공중에 떠 있죠. 밑에 바닥에 와서 땅바닥에 닿으면. 예, 같이 이렇게 스그레 돌면서 이렇게 가죠. 예, 이렇게 얘는 이제 방향 조절 조향이니까 바닥에 안 닿으면 안 닿은 거지.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그 판 스프링도 이렇게 달긴 다는데 그런데 좀 부지러워요. 그냥 간단하게 또 달아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땅이 구배가 이렇게 아니져 있다 그러면 판 스프링 한번 달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일이 많죠.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하는데 또 유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다른 거 안 다는 거는 나중에 타보시다가 내가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 사서 또 넣으시면 되니까 그런 거고. 회원님 아주 잘 만드셨어요. 테스트하기 전에 모습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.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를 아주 큰 거를 사신 것 같아요. 되게 높아요 이게.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이 카센 납산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보다 센 농업용 전동 운반차용 배터리 납산 배터리 그 배터리 집에 가서 네 개 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직렬로 연결했겠죠. 연결해 달라 그랬겠죠. 그래서 사장님이 컨트롤러 연결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 보신 거예요. 자 돌려 보신 거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. 잘 돌아가죠. 이렇게 강목 위에다가 여기 이 뒤에 있는 이런 상자들 계속 나르려고 하면 이런 운반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런 거 또 좁은 그 창고에서 빼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경기로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또 사람 손으로 할 수도 없고 파레트 올려서 그리고 이렇게 자주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수리를 해야 되거든. 이거는 수리하고 부품도 잘 구해서 수리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와 뒤에 스티로폼 박스하고 이런 거 나르려고 하면 일이 많겠어요. 그래서 이 운반차 만들어서 타시면 좋긴 좋겠네요.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기가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골에서 수리 기사들이 들어가서 수리하고 나오면 보태도 50만 원이거든. 이런 게 부품 갖다 대고 막 해보면 400만 원. 운반차가 보통 뭐 한 진짜 좋은 거는 400에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한다 생각해 봐요. 그럼 10% 뭐 수리비가 나왔다 해도 50만원 40만원이거든. 뭐 출장비까지 예, 들어왔어. 예, 기사 두 명이 들어와서 차를 타고 들어왔어. 이 산골에 들어와서
수리를 했어. 뭐 그래서 그리고 또이 우리 지역이 없어서 뭐 창원이나 저기 남해 쪽에서 왔다, 부산 쪽에서 왔다, 이 경기도권으로 왔다 해봐요. 이거 출장비하고 하면 50만 원 터지거든. 50 이상이 70이야. 근데 이 수리를 이렇게 딱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딱 쓰다, 고장 나면 딱 요거만 바꿔버리고 핸들만 바꿔버리고 탁 해서 쓰면 이제 진짜 농기계는 자기가 수리해서 쓰면 금상첨화 아닙니까? 솔직히 경기나 트랙터 자기가 고쳐 쓰는 사람 없지만 이런 거는 자기가 고쳐 쓸 수가 있다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. 그래서 기름값도 덜 들고 배터리도 소음도 적게 들고 손도 덜 아프고. 오케이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를 처음에 중국에서 받아왔어. 받아와서 이게 이런 파레트 박스가 있거든요. 이 붕숭붕숭한 거 이거는 마이너스 19,000원이 싸요. 근데 이렇게 19,000원만 더 주면 이렇게 박스를 딱 곽꿀 짜줘요. 이렇게 19,000 옵션 주면 부품 떨어질 일도 없고 이렇게 딱 꼬매요. 오빠 하고 요거는 타이어라. 타이어 해가지고 갖고 와서 만드신 거지.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타신 거예요. 당진아재 전동 운반차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한계야. 이걸 가지고 가는 거 수리하고 만드는 거 일단 기술 조언을 해줘요. 어떻게 만드시면 된다. 그 다음에 이거 점검하는 요령 영상을 보내드려요. 그 다음에 배선은 다 연결해 드려요. 그 다음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고 내가 몇 선만 연결하라는 선만 연결하시면 돼.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거는 추후에 얘를 수리를 본인이 하시면서 쉽게 유지관리하고 쉽게 하면 또 저렴하게 또 되죠. 사람 시키는 것보다 저렴하게 유지관리하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유지해서 계속 타고 운영하시고 그때부터 유지하면서 돈이 안 나가게 잘안 나가게 해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야. 이게 근데 이거를 단 조건이 이걸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.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. 이 사장님처럼 용접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기계적인 지식이 있다든가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접은 돼야 돼. 용접은 되면 이 용접 딱 된다는 이 순간 하나에 이분은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야. 아니면 주변에 용접을 잘하는 삼촌이 있다든가 보여주면서 이거 할수 있겠냐 할수 있다고 하면 그이두 조건이 되는 사람은 주변에 용접사가 있던가 본인이 용접을 할수 있던가 그러시면 돼. 뭐 전기적인 거 구동 이런 거 배터리 이런 건다 필요 없어. 여기서 다 가르쳐 줘요. 이런 거 사면 되고 그냥 선만 4개 딱 연결하면 돼. 빨간색 까만색만 구분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이거는 배선은 다 연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프레임 와꾸 짜고 이렇게 갖다가 볼트 치어서 달아 매치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의 용접 정도는 할수 있는 그 정도 실력파는 돼야 된다. 그래서 이거 갈수 있다. 이거 가지고 와서 만들면 이게 프레임 깨지면 본인이 용접하면 되고 이런 거 부속 이제 부지거지면 고장 나면 점검 요령 보내주니까 점검해서 테스트기로 점검해 보면 답 나온 거 끝이에요. 그럼 유지 정비성을 보는 거죠. 우리 정비성 수리 유지 하면서 그때부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본인이 수리를 하면서 뒷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치는 더욱더욱 증가되는 거예요. 근데 그리고 얘가 가치가 더 있는 게 뭐냐? 본인이 입맛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기 위에 있는 상판에 가구가 파레트를 올리실 거잖아요. 아니면 뭐 꿀을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올리신다든가 이 가구를 본인 입맛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이 상판을 여기 상판하고. 그 다음에 요폭 길이 있죠. 요폭 길이가 요 지금 사장님 농로에 맞는 요만한 사이즈로 본인이 만들 수가 있어. 더 크거나 더 작게. 그래서 요 폭을 내가 또랑인데 70cm다. 1m다. 1.2m다. 1.5m다. 60cm다. 이거 다 맞춥니다. 다이 저희 해외 공장에서 잘라서 맞춰서 주기 때문에 사장님 요 농로 폭에 딱 맞게 나오고 요 위에 와꾸는 사장님 입맛대로 만들기 때문에 괜찮죠. 그리고 요거도 연장을 하려면 뒤에 이렇게 해서 하나 고리해서 하나 더 이렇게 바퀴 빈 바퀴 써가지고 계속 달아서 끌고 다녀도 돼요. 아니면 여기다 연장해서 더 길게 늘어뜨리고 바퀴만 하나 달아줘도 긴 차가 되죠. 여기는 이제 구동 힘을 토크로 밀어내는 데고 뒤에는 끌려오는 차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해가지고 사장님 여기 어차피 창고에 들어가셔야 되잖아. 요 폭에 맞게 이 폭에 맞게 해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게 해가지고 이 창고에 들어가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다.
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이 있다. 장점은 뒤 후에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거나 수리할 때 이거 농기계 센터 집어넣어도 센터에 만약에 집어넣어서 뭐 부품 갈고 공수 준다 해도 얘 가격은 나올 겁니다. 그런 그 정도 나올 겁니다. 한두 번 집어넣으면 근데 이거를 한두 번 집어넣을 거를 본인이 했다 그러면 그만큼 아끼는 거죠.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아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타이어하고 이런 컨트롤러하고 이런 부품들은 미리 좀 공수를 해 놓으시는 게 예, 낫습니다. 예, 이게 타이어 크기도 저희가 다 맞춰주기 때문에 뭐 30cm, 25cm, 뭐 40cm, 뭐 50cm 뭐 이런 식으로 타이어 크기도 다 맞춰주고 타이어도 경기 바퀴도 있고 포터 타이어 있죠. 우리 자동차 타이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맞춰줍니다. 농사하시는 분들이 내 농로와 내 그 농장에 맞게 최적화돼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리를 할 때 돈을 굳혀가면서 본인이 유지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본인이 딱 구하시잖아요. 뭐 이 우리 사장님은 서울에 어디 용산에 전화해가지고 배터리를 내기를 구하셨대. 제가 이래저래 전화해서 제일 싸고 막 이래가 자기 가성비야 막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또 구하셔가지고 휴대폰도 주시던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 한 2년이나 3년 안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갈듯이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. 얘는 계속 쓰면 영구적으로 그랬을 때 뭐 한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한 개당. 그렇게 나와가지고 도구를 쓰시는 분도 있고 관리 잘하고 여기서 뭐 상온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 배터리를 추운데 얼려트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방전 안 시키는 이상은 창고에 넣어놓고 잘 쓸 수가 있겠죠. 충전해가면서 충방전 겨울에는 충전해주면서 잘 유지해가지고 쓸 수 주기적으로 충전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서 쓰면 배터리는 오래 갑니다. 또 온도가 적당한 뭐 20도나 뭐 30도 내외에서 상온에서 예, 얘가 계속 유지되면서 충전을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배터리는 오래 씁니다. 얘를 아주 추운데 얼려버린다든가 얼리고 난 다음에 충전을 안 시켜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배터리 수명이 훅 줄어들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만 유지를 잘 하시고 이 배터리 2,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만약에 판매자한테 배터리를 의존해서 사잖아 사인. 그러면 배터리를 의존해서 사잖아 이 배터리를. 그러면 이거 판매자한테 이 배터리 구하는데 또 물어봐야 되지. 또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물어봐야지. 거기서 지정해 주는 것도 써라 그러면 또 거기서 지정해 주는 거 써야 되지.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이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몰라. 이게 얼마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소모품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터리 전문점 있죠. 지역에 가면 배터리 전문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네 팩에서 구성해 달라 그래서 본인이 딱 구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어디서 그 배터리 정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구해지지 루트가 딱 생긴 거잖아. 루트 어디서 내가 구해왔다 그러면 앞으로 교체할 때 뭐 굳이 이 전동차 파는 판매자한테 이 배터리가 어떻고 저렇고 할 필요 없어. 그냥 그 집에다가 배터리 딱 갖다 주거나 포트에 실어서 아니면 그 집에서 배터리 가지고 오라 그러면 딱 와서 딱 꼽아줘. 그럼 끝이야. 끝이에요. 어서 배터리 이런 거 들고 와서 그냥 꽂아주니까 한 6만원 7만원 해도 8만원 9만원 10만원 해도 다 와서 다 꽂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 본인이 배터리 정도는 내가 누구한테 막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케어해서 팍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배터리를 본인이 구해서 때려 넣는 게 좋아요.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배터리라 생각하면 되는데 자동차 배터리 쓰면 안 되고 운반차용 배터리가 있어요. 배터리 집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요.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파는 데 가서 상담 좀 받아보면 대충 알고 우리 카페 오면 이 배터리들 로켓 배터리하고 벨코 배터리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. 그런 거 갖고 가서 아 이런 거 쓰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거 사진을 들고 가서 그 배터리 집에 가서 보여주면 대충 알아먹어요. 이 사람들 다 배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배터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먹습니다. 그래서 48V로 4개 연결해서 주면 딱 박아놓고 쓰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 후기를 했는데 와꾸도 상당히 잘 짜셨어요. 와꾸 짜는 사진을 제가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와꾸 짜는 팁을 한번 또 올려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. 당연하죠. 또 이 운반차 우리 회원님 거 운반차 지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. 또 만드신 우리 그 축사에 또 만드신 회원님 거 후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삼천포는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진하셨습니다.